안녕하세요.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오늘은요, 인테리어를 조금 추가를 할 생각인데요. 어제 오신 손님입니다. 네, 센 마사지 선호하신다고 하셨고요. 촬영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고, 노출 제한 없다고 하셨고, 부위 제한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실습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6만원짜리 마사지 봐주셨는데, 5만원 더 입금하셨어요. 만원 예약하시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받은 시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를 좀 추가를 할까 합니다. 그게 이제 살다 보면은 인테리어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인테리어가 늘어가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완성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도 사귀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살다가 그 사람한테 적응이 되고 단점도 좀 적응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뭐 그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게 다 이게 완성이 되지 않고요. 한 그게 적응해 나가려면은 이 새로운 집에 맞게 아 이 집에는 요게 딱 어울리겠구나 이게 나오려면은요 한 1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여기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동안 자꾸 조금씩 추가가 됐어요. 오늘 인테리어는 뭐냐면은요 요걸로 한번 제가 인테리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크레파스하고 파스텔인데요. 사실 이게 사놓고서는 앞으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버릴까 하다가 일단은 가져왔어요. 이사 올 때 이걸 내가 왜 샀냐면은 딱 이거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빨간색 벽에도 낙서지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걸로 조금 자기 그림도 그려보고 해보겠습니다. 이 파스텔은 글쎄 이것도 이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추가를 할 거고요. 어린아이들 낙서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크레파스를 아예 잘라서 모형을 하나 제작을 해볼 생각이에요. 로봇을 하나 그릴 건데 이거 이제 그리다가 이거 잘못 그리면 지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페인트 열심히 칠해놨는데 이것도 페인트를 다시 발라야 되거든요. 실리땀이 좀 나긴 합니다. 7살 어린이의 상상력을 응원해서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약간 로버트 택스컴 보이 같은. 로버트 택스컴 보이 어떻게 그리더라? 씨, 다 까먹었네.
집중한 겁니다. 로봇 태권보이까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했어. 어떻게 좋을까요?